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21년도 LH에서 농지 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엄한 국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도시인들도 농업 지정 지역에 302평까지는 농지를 사서 거기다 이제 농막도 짓고 이제 자경으로 채소 농사 이렇게 농업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농지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년도 개정 농지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농업 지능 지역이죠. 농업 보호구역, 농업 지능 구역 이걸 합쳐 가지고 농업 지능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도시인이 절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게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22년도 법이 개정된 이후로 1년 동안 농지, 논밭 거래량이 22%에서 26%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면은 농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 이제 노령화되고 논을 팔고 하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남 지역이 제일 개정 농지법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지자체도 재개정을 촉구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 23년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저희 고향인 함안 지역구 의원님께서 개정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 체험농장 목적으로 하는 거는 예전처럼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너무너무 까다롭고 서류도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비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폐지해라. 예전처럼 다시 농지 거래를 활성화시켜달라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 농지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그 농민들의 부동산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지어서 전업농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농지가 거래가 많이 위축된 이유는 이 농지법 때문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신규 농민들이 그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골로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지법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더 많이 매입해 가지고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은퇴하는 사람은 농지은행에서 연금을 주고 농지를 많이 매입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농부들한테 싸게 임대를 많이 해주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놨습니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 토지 초과 수익 제로와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상해나 북경 보면은 고급 아파트는 우리나라 서울 참 우습습니다. 가격이 제가 봤는데 거기는 중국은 땅이 중국 국가 공산당 소유고 건물 지상권만 있는 그런 건물인데도, 아파트인데도,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광복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의 땅을 유상 몰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유상 분배를 하는 농지 개혁을 냈습니다. 연간 소출의 150%, 그거를 5년 동안 나눠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농지 가격으로 치면 그 당시 한30% 정도만 5년 동안 내면은 농민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제 소작 제도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92%가 이제 자작 농지, 농민들 소유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또 완전히 공산주의 정책을 벌였죠. 무상몰수에서 무상 분배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권만 농민들한테 줬습니다. 그것도 몇 년 뒤에는 경작권마저 이제 국영협동농장 만든다 해가지고 그 경작권도 다 뺏어서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똑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다 진짜 아름다운 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는 좀 편안히 쉬고 싶고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 가보시면은 예, 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농어촌 공사 예, 거기에서 농지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지를 매입을 하든지 농지 연금으로 주전돼서 농지를 이제 국가 소유로 바꾸고 있고 새로운 귀농 청년들한테 농지를 또 싸게 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귀농인이 있어야 임대를 해주죠. 귀농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옛날부터 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 말고는 농사 지을 사람이 시골 지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규모 기계화가 돼야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이 농사라는 게 수익 조그만 소농으로는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골에 투기가 있습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동네가 엄청 많은데 그걸 투기한다고 온 전국토를 똑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좀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투기 많이 합니다. 간접적으로 차명으로 하죠. 그런 공무원들 자금 출처 조사해 가지고 차명농지 투기한 사람만 딱딱 집어내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괜히 힘없고 엄한 농민들 지방에 사는 불쌍한 농민들 이거 때려잡는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 대규모 면적으로 기계화해 가지고 농사를 크게 지어야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